외로움
성령이 오셨네.
저는 이 저녁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으로부터 이러한 치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요로결석으로 3mm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빠져나오기는 불가능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굉장한 진통 속에서 주일날 저녁에 제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해달라 해서 그 진통을 받은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3mm가 넘는 것이 자연적으로 소변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직접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 하나 고치는 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요.
나를 가장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리는 것도 간단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기력적인 시대입니다. 정치도 무기력해졌고 사회도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전체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메시지를 주면서 이 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내 가정을 향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향해서 주시는 오늘 강력한 이 메시지는 분명 축복의 메시지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이 모습을 상상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나안의 영웅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여호수아를 그 전에는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 시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시종으로 되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수종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종이라는 말은 한자로 말로 이렇게 우리가 뜻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모실시 따를 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몸종입니다. 모세의 심부름한 종입니다. 모세의 구전일 도맡아 사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손발로 타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은 책임지고 있는 뒷바라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몇 명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이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정 60만 명이면 민수기 1장과 2장 사건에 보게 되면 장정은 20세에서 남자 나이 만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수많은 장정들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아무런 이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남의 몸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가지만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의 호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성경 16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꿔집니다. 누가 이름을 다시 지어주냐면 모세가 지어줬습니다. 본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남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내 가정에도 내 가족한테도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같은 부부 사이도 이렇게 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결별해버리는 이혼이라는 해서는 안 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상대방들은 등을 돌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저는 강조합니다. 지난주에서 그 지난주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없습니까? 가난합니까? 배운 지식이 없습니까? 나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아니면 내게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와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하셨다고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당신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이젠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2000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똑같이 그 말씀을 믿어지는 자에게 에베소서 1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은 다 택함 받았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시험당하는 것, 문제가 찾아온 것은 확신을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시험을 통하여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통하여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전제라는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실 때도 한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모세 2인자들까지 전부 총동원시킵니다. 오늘 이 한 사람 뽑아내기 위해서 무려 73명이나 사람을 동원시키는데 이 사건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오늘 출애굽기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시내산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오는데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만 하나님께서는 산꼭대기에서 모세만 40일 동안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한 사람 이름을 전부 기억을 하고 계시면서 그 이름을 지명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와 함께 너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식으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은 이 73명은 만나지 아니하시면서 왜 그들을 불러올리실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 다음 후계자 될 사람들이 서열 2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모세 오른팔 역할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광야가 어딜까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 했는데 성경 계속해서 신약으로 옮겨가면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려갔던 이 광야를 가리켜 영적으로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요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뽑아냅니다. 몇 명 가운데 60만 대 1로 장정 60만 대 1로 이 요소가 스카웃됩니다. 분명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정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소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에서는 이 모세 후기자 될 만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2인자들은 레위도 여기에 누가 있냐면 요호수아 이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나답 아비후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는 모세 다음 지도자는 반드시 모세가 레위 사람이니까 레위 지파에서 사람이 또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상식을 깨버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많은 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배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 반드시 저 사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우리가 편견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비록 몸종이라 할지라도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배운 것 없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세상으로 말하면 빼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한 가지 사실을 보시고 스카웃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들었을 때 모세도 몰랐습니다. 바로 들어서시는 그 직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혼자 품고 계셨어요. 요 모세에게도 사전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들어서시려고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내 부모도 몰라요. 담임 목사님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만이 품고 계시다가 결정적일 때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민족이 바로 그런 민족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 진통을 겪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계 각국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가 위험한 나라로 위기의 나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나라로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족은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 열강에 강대국으로 들어서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아론 나답 아비오 70명 장로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올라가느냐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몇 명이 시내산에 올라가느냐면 아론 나답 아비오 70명 장로 73명 합하여 여호수아 74명 여기 모세까지 75명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올리실까요? 여기 한 가지 더 우리는 궁금증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불러올리셨을까? 모세만 산꼭대기에 만나셨는데 이 사람들을 왜 불러올리셨으며, 또 한 가지는 며칠 있다가 내려간다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시내산은 지금 신학자들이 말하는 에벨무사, 저 중동에는 에벨무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벨무사 그 산이 만약에 모세가 올라갔던 산이었다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발 2285m입니다. 굉장히 가파릅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은 결코 만만한 산이 아닙니다. 해발 2285m면 대단히 높은 산입니다. 풀 한 포기 구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곳입니다. 낭떠러지가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대 학자들이 고대 연구를 했는데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 올라갈 그때는 많은 짐승들이 그곳에 서식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 짐승들은 야행성 짐승들이 대부분이었다 했습니다. 먹이 사냥을 하는데 눈을 부르켜고 먹이를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하나님 불러 올리십니다. 이들이 올라갈 때에 며칠이라는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은 대단히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도 변변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식량도 제대로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약 없이 올라간 그들에게 모세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면서 바로 출애굽기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3명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라고 있으라,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말한다면 지금은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이 모세는 광야 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사입니다. 영적인 담임 목사입니다. 광야 교회 담임 목사 모세입니다. 이 담임 목사 모세가 73명들, 오늘 그들은 누굽니까? 재직들입니다. 교회 안에 재직들이고 그들에게 지도자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모세가 너희는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려 말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일 동안 산 꼭대기 밑에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모세만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같은 시내산인데 머무는 자리가 다 달라요.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산 바로 꼭대기 바로 밑에는 여호수아가, 그리고 산 중턱 어디쯤에는 73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40일이 지나갔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그것은 출애굽기 32장 17절에 보면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머지는 73명 어디로 내려갔냐면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지 40일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열흘이 가고 20일이 가니까 목은 타들어가고 먹을 것은 없고 밤이면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서 추위와 싸우며 낮에는 30도 이상 지열이 뜨겁게 달아오는 그곳에서 더위와 싸우면서 이 사람은 견디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흘이 가고 20일이 지나갈 때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점점 의심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죽었는가 봐. 이제 우리 내려가야 돼. 기약 없는 이 시간 계속 기다리면 안 돼. 우리 내려가자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말하기 시작하더니 73명 전체가 합심을 해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내려가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신같이 섬겼습니다.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 여호수아만 그 자리에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십니까? 머리에 좋다고 보십니까? 세상 외모 보십니까? 세상 배경 보시나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신 것은 산 꼭대기에서 모세만 대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여호수아와 73명이 산 중턱에 머물면서 하는 행동, 말하는 것을 전부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뭘 보셨냐면 끝까지 그 자리에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내 종의 말을 듣고 너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에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너를 들었으면 너는 앞으로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겠구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것은 솔직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내 가정 주셨고, 우리 주님이 내게 건강 주셨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셨으니까 죽고 사는 것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 신의 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 모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하나님께 여쭤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간 후에 레위기서 역사가 끝나고 민수기 시대가 들어옵니다. 민수기 시대가 들어왔을 때에 성경은 갑자기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터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27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광야 40년에서 몇십 년이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너는 거기에 안수하고 이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27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리라. 지도자권을 넘기라는 거예요. 모세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엄청난 충격받아 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왜 여호수아입니까? 저 6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보다도 가문이 좋고 여호수아보다도 능력 있고 여호수아보다도 머리가 좋고 여호수아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데 왜 하필 저 사람일까? 내 몸종을. 이런 회의가 들어왔고 의심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한마디도 모세는 반박하거나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를 해버립니다. 모세에게 있던 종기가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세가 120세로 일기로 세상을 떠나갈 때에 마지막 직전에 하나님께서 느보산을 보여주시면서 멀리 가나안 땅, 저 꿈에 그리던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안수하라 말씀합니다. 이때 안수를 할 때에 성경 강좌입니다.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더라. 지혜의 신이 임해버려요. 지혜의 신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해버립니다.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성경은 역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요. 모세의 몸종인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와버렸냐면 하나님이 감당 못하는 능력을 갖다 부었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성경의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그만 해가 중천에 또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데 완전히 이길 수가 있는데 해가 밤이 찾아오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을 때 여호수아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태양아 머물러라! 말 한마디 할 때 태양이 머물러 버려요. 전 성경에서 이런 여호수아 같은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본 적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엇이 없다고 낙심하십니까? 무엇이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하시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습니다. 내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완전한 사랑. 이 사랑만 내 마음에 지배한다면 나는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누굽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완전하다면 두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시고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주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십자가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이 사랑을 믿는다면 내겐 두려움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왜 두려움이 두릅니까? 당신의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습니다. 이 사랑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뭘 보셨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말 한마디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의 종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여러분 은혜 생활 못합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목사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내도 여러분이 목사와 관계가 불신관계가 되면 절대 은혜 오지 않습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전해도 목사님에 대한 불신감,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못마땅한 점들이 보일 때에 절대 은혜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시험 관계가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꼭 같게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멘 안 하잖아. 절대 여러분 주의 종 관계는 틀어지면 안 돼요. 주의 종이 그렇게 볼 때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문제 찾지 말고 나한테 문제를 찾아야 돼요. 당신이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장기 금식을 하신 분들은 그 금식을 했을 때 그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 말이죠. 세상 걱정 근심이 다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걱정이 되질 않아요. 보이는 사람마다 산천초목이 전부 은혜로 보입니다. 이게 내게 은혜가 들어올 때, 은혜가 충만하면 미움이 오질 않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전혀 부딪히질 않습니다. 다 포용하고 싶고, 제가 21일 금식을 하고 난 후에 누가 나를 따기를 때린다도 내가 갖다 댈 것 같아. 근데 그게 3일 지나니까 내기만 해봐라. 이게 3일을 못 가더라고. 지금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6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기름 부은 자 선지자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만지지 말고 주의 종 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드리지 말고 주의 종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오늘 성경 20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 말 한마디 죽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존경하십시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실제로 한 사람이 인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보다는 형편없이 주의 종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시상 지식 얘기한다면 여기 경제학 박사, 뭐 여러 물리학 박사라든가 사방에 여러분 세상 지식 다 갖고 있습니다. 목사가 만약 경제학을 얘기한다면 경제학 박사가 거기 앉았는데 그분들이 어린아이가 지금 선생 앞에서 뭘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주의 종을 욕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만회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대요. 만회할 수 없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종 관계가 부딪혀버리면 사업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몸으로 무너져버리면 주의 종 관계에서 오는 문제는요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만회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절대 주의 종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종 팔 붙들어 주었다가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출국기 17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 위에서 손들고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팔이 내려왔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두 사람이 재직이 있었는데 바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붓들어 올려줬습니다. 붓들어 올리는 순간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파해버리고 아말렉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가난의 아말렉, 질병의 아말렉, 사람에서 오는 아말렉, 환경의 아말렉을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 주의 종과 연합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외워서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기록합니까? 역사에 남겨라. 그 앞에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닛시 하나님 사랑하시죠? 전성에서 여호와 닛시 하나님의 승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의 종과 탈북돌 올리고 났을 때 이 단을 싸면서 여호와 닛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여호와 닛시 닛시 승리를 말하는데 그건 주의 종과 연합한 자가 하는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 되려면 주의 종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서로서 하나 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제가 점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갈라디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따라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주의 종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도의 말 한마디가 목사님의 길을 살려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 주어라. 평안 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 신방할 때 반드시 주의 종을 가면 축복을 빕니다. 다 평안을 빌어 줘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방문하는 모든 구역장들이나 교회 어떤 기관장이라도 여러분 집을 찾아오거든 천사가 내 집에 방문한 것으로 생각하고 영접을 하세요.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너희가 빈평안이 그 집에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가 빈평안이 그대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러면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은 뭐라 말씀하냐 하세요. 너희를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집에서 나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축복을 빌려 들어갔는데 주의 종을 한마디로서 무시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빌었던 축복이 기도 빌어준 사람한테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경험들 많습니다. 절대로 주의 종이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집에 와서 여러분 가정의 신방에서 축복을 빌거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천국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음부로 갔고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음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장 하는 말이 뭐라 말하냐면 내게 형제 다섯이 있으니 오늘 그들에게 사람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상 거기 와보니까 지옥에 있더라는 겁니다.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고 났더니 이 사람이 저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했더니 여기서 낙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돌을 찌니라.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주의 종입니다.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지옥에서 다시 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야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낙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권함을 받지 아니하라. 네가 말씀 안 들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내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지금 위치에 있든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다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말고 결국 뭘 말합니까? 오직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주의 종 관계가 열려서 오늘 주의 종 입에서 한마디라도 하는 그 말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럴 때 하나님 이 모습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대 여호수아 같은 사람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켜보시다가 지금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가 되면 여기 담임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고 내 부모님도 몰랐던 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여호수아처럼 갑자기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향한 비전입니다. 오늘 이 성산수양관은
이제 개원한 지가 3년 남짓합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인 것이 3년 남짓한데 이곳은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마음에 강하게 주신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곳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갈멜산 제단인데 갈멜산 제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능력이 임하는 제단, 불이 임하는 제단, 하늘문이 열리는 제단, 축복의 비가 내리는 제단, 오늘 여기 사단마귀 때려잡는 제단. 한 가지만 더 할래. 따라서 죽은 자를 살리는 제단.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여기에 이 여섯 가지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을 닫고 열고 다시 하늘을 열고 닫는 역사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시대에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불받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돼. 우울증이 왜 들어옵니까? 내게 왜 답답한지 아세요? 당신은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니까. 근데 그 평안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게 불이 들어오면 내가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불이 들어온다는 빛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예,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날마다 어두워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둠의 자식이 되지 말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 가정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범사위에 주의 형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